어둠의 전설 어둠 두디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에도 여러분들 어둠의 전설 좋은 소식과 함께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둠의 전설 25주년 이벤트 총 정리해서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싹싹 싸그리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지금 복귀를 해야 되는지, 왜 신규 유저들이 지금 당장 어둠의 전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습득해 가셔서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신규 유저, 복귀 유저 대상으로 한 보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그 전에 접속을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복귀 상자를 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5주년 복귀 지원 상자가 있는데 한번 까볼게요. 와! 태슬 한 달, 새우 한 달, 구원 한 달, 원격 상점 한 달, 신경 한 달, 새우의 가호 100개, 안목 한 달, 생목 한 달, 스부 100짜리 50개, 그리고 포장의 달인 30짜리를 총 10권이나 주는군요. 와! 이런 아이템 받아본 적 있나요? 복귀 지원 상자에서 한 달짜리 생목, 한 달짜리 안목이라뇨. 운영자가 이 정도로 아이템을 뿌린 적은 없습니다. 야, 복귀 이래도 하네? 자, 그리고 새롭게 캐릭터를 만든 신규 유저에게는 어떤 아이템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주년 뉴비 지원 상자. 자, 뉴비들에게는 어떤 아이템이 주어질까요? 와우! 태슬 한 달, 세깃 한 달, 구원 한 달, 원격 한 달, 신경 한 달, 메타 100개를 주는군요. 루딘 블레이드 한 달, 그리고 체마 포션, 그리고 스피드 부스터 100짜리 50개, 나머지 10개는 포장 달인 30짜리. 루딘 블레이드 한 달짜리와 메타 100개라면 여러분들 성장의 길이 열렸습니다. 30일 루딘 블레이드와 또 30일 듀얼 목걸이가 풀렸는데, 와, 게다가 메타가오 100개와 새우가오 100개라니요. 역대급 이벤트는 맞습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아이템을 풀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운영자가 작정을 한 것 같은데 역시 25주년 된 게임답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벤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온타임 핫타임 이벤트입니다. 온타임에서는 매일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태슬 일주일, 세깃 일주일, 기가포션 10개, 셔스 가루 시작 5개, 스부 50짜리 20개, 메타가오 10개, 신경 한 달, 엑스코마 10개, 확성기 10개, 새우의 가오 2짜리를 10개, 새우가오 SS를 총 10개, 날퀸 6개. 와, 이거를 여러분들 3주 동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에 곱하기 3을 하시면은, 아니 이 정도로 많이 준다고? 근데 더구나 계정당이 아니라 캐릭터당, 캐릭터당 하나씩 이만한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무료로 게임을 해도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는 핫타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핫타임 3시간 동안 여러분들 경험치와 어빌리티 데미지가 버프됩니다. 최대 50%까지 이번 기회에 성장하셔갖고 랭커 한번 찍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경험치를 풀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로 역대급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벤트는 돌아온 대도 토르넬 이벤트인데, 여기서 타는 펫이 생겼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바크가 4종 세트가 나왔습니다. 와, 흰색 바크, 빨간 바크, 파란 바크, 그리고 일반 바크까지 총 4종 세트가 생겼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1월 12일까지 캐시로 어둠 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살짝 뭔가 편법을 쓴 것 같긴 하지만,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계좌 거래로 샀던 어둠 돈을 이제는 마음 놓고 사기당하지 않고 우리들이 캐시 충전해서 어둠 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처음에 수오미 보석 상점 티파니에게 갑니다. 자, 그리고 티파니를 클릭해서
대도토론회의 편지를 꼭 받으세요. 그리고 대도토론회의 편지를 읽으신 다음에 티파니를 클릭하시면 이제 대도토론회를 만나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마을로 떠나서 대도토론회를 만나면 됩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나 보면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대도토르넬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를 클릭해야 됩니다. 대도토르넬과의 대결방으로 들어와집니다. 그러면은 대도토르넬을 클릭해서 여러가지 미션이 주어지는데 저는 지금 가위바위보 미션을 받았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이기게 되면 티파니의 크리스탈을 받게 됩니다. 이기면 2개, 지면 1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10개를 받으실 수 있는데 티파니의 크리스탈 20개를 모으시면 바크의 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크의 알을 받으셨다면 캐시샵에 일반 부화기가 있고 특급 부화기가 있습니다. 일반 부화기는 일반 바크를 뽑을 수 있는 공짜 캐시 아이템이고 특급 부화기는 색깔 바크, 한정판 바크가 나옵니다. 근데 0.3%, 99% 이상은 어둠 돈을 줍니다. 어둠 돈을 주면 걸리니까 어둠 돈으로 팔 수 있는 아이템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특급 부화기 부품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점에 팔게 되면 일반 무기점에 팔게 되면은 1억 2천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뭐 여기저기 아이템 거래 사이트나 아이템 거래하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무슨 가입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뭐 채팅을 하고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고 계좌를 받고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어둠의 돈을 구매를 하셨을 건데 복잡하죠. 복잡하기도 하고 사기 걸릴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캐시로 어둠 돈을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급 부화기를 깠을 때 흰색 바크, 빨간색 바크, 파란색 바크는 현재 시세 5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온 날은 15억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5억 정도의 자리가 잡혔습니다. 자, 대도 토르넬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서 티파니의 크리스탈을 받으신 분들 중요한 거 꼭 받으셔야 되는 거 티파니의 크리스탈 5개짜리로 크리스탈 엠블럼 7일짜리를 꼭 받으세요. 이걸 왜 받아야 되느냐? 일주일 동안 경험치와 어빌리티 두 배를 획득하게 됩니다. 크리티컬로.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들 지금 아이디 옆에 보면은 보석들이 다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거는 경험치를 다 두 배를 먹고 있다라는 표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 먹고, 새우 먹고, 날퀸 먹고, 티파니 엠블럼 끼고, SS 엠블까지 끼면 와, 상상도 못한 경험치를 먹게 되겠네요. 성장을 정말로 여러분들 일주일만 즐기셔도 20년 전에 어둠의 전설 하셨을 때 그 체력, 마력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드셔갖고 꼭 캐릭터 멋지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5주년 OX 퀴즈라고 새로 나왔는데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시면은 플라워 캡슐을 받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주느냐? 확률적으로 껄일, 펜지, 식물 영양제, 확성기를 주는데 껄일, 여러분들 껄일 기억하십니까? 껄일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현금 20만원에 거래되던 아이템입니다. 그게 지금 능력치가 붙어서 풀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비싸다는 점. 자, OX 퀴즈에 참여하는 방법은 루어스 마을로 갑니다. 루어스 마을에서 아래쪽으로 좀 가시면 OX 퀴즈 입장이라는 NPC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클릭해서 물건을 꼭 O아이템, X아이템을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풍선을 들고 있어야만 내가 O를 들었는지 X를 들었는지 자동적으로 판별이 되기 때문에 꼭 풍선을 지참해야 된다는 점. 풍선을 들고 저도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바오밤나무! 바오밤나무 나와? 나와? 이거 뭐야? 몰라! X 찍자! 아! 뭐야! 이렇게 해서 저는 떨어졌지만 여러분들은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워 캡슐 꼭 받으셔갖고 릴리 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승급 껄일, 지존 껄일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루에 4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갖고 승급 껄일, 지존 껄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둠의 전설의 시세가 크게 변동했습니다. 시세 변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흑갑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흑갑 하려면은 최소 껍데기 재료만 50만원이 넘었었습니다. 현금으로. 근데 지금 10억이면 합니다. 이벤트로 인해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엠 대평원에서 개미 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엔도르에 가서 우리 할아버지를 클릭하면은 난폭해진 개미 연구 클릭해서 개피가루를 구입하세요. 개피가루를 구입하면은 개당 50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개피가루를 구매해서 던전에 있는 개미에게 사용하면 그냥 가서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개미의 눈을 줍니다. 자, 개미 눈깔을 모아서 한 개는 메타, 다섯 개는 날개, 홍롱석, 네비룸, 10개로 보로 껍데기, 보론 양 껍데기, 100개로 주작의 썩 클릭과 눈물, 200개는 엔도르 탐험가의 칭호. 이 엔도르 탐사 이벤트로 인해서 주작의 썩 클릭, 주작의 눈물은 시세가 1억짜리였는데 5억으로 뛰어버렸고, 그리고 보로 껍데기, 보론 양 껍은 1억 5천, 5억에서 7억짜리였는데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흑갑 재료가 저렴해졌다는 점. 이번 이벤트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기간에 꼭 흑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워진 어둠의 전설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쳤다. 이게 로그인 화면이야? 와, 미쳤다. 이 웅장함. 우리 어렸을 때 썼던 그 어둠의 전설, 그 웅장함이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다.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구클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래픽. 와, 정말 마을도 화려해졌고 이 이벤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귀하였습니다. 마을 북적북적북적하네요, 그죠? 아니, 마을에 사람이 꽉 찼어요. 굴뚝에서 연기도 나고 각 곳곳에 이렇게 케이크도 있고, 중요한 거는 정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총 정리를 하자면 신규 복귀 유저들에게 아이템을 뿌리고 있고, 경험치, 어빌리티, 데미지까지 증폭시키고, 그리고 어둠 돈도 캐시로 팔고, 타는 배까지 출시되었습니다. 25주년 이벤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둠의 전설 홈페이지 가시면은 더욱더 다양한 넥슨 캐시를 받을 수 있는 공모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래도 안 할 거야. 이래도 안 해.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둠의 전설은 인생입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메타버스이자 인생이자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시고 복귀하시고, 한 번이라도 어둠의 전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오셔서 플레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 어둠 놀이터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벤트는 둠난 지원금 이벤트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루루마켓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수수료로 많은 분들께, 뉴비분들께, 복귀자분들께 둠난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당 1억씩 드리고 있고,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지존 이하의 캐릭터 스샷, 그리고 승급해서 2차 만든 스샷, 그 두 가지만 어둠 놀이터에 올려주시면 확인 후에 1억씩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많이 받아가셨는데, 현재 5차 둠난 지원금이 끝났으니까 6차 둠난 지원금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벤트는요, 저희 카페에는 정말 선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깜짝 이벤트 도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또 준비했어요. 무려 상품이 2강 안목, 안벨, 1강 생목, 2강 생벨, 황고 3세트, 그리고 총 20억, 25분이나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갈 수 있냐? 카페에서 얼마나 왕성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익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건전한 커뮤니티 활동을 했는지, 꾸준한 활동을 했는지,
12월 29일부터 1월 29일까지 총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활동 내역을 보고 25분께 정말 많은 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게임에서도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 어둠 놀이터 카페에서도 대형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정말 이번 기회에 즐겁게 또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어린 시절 우리들 추억 속에만 있었던 어둠의 전설 이번 기회에 정말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보고 어렸을 때 만났었던 그 친구 이제는 아이 아빠가 된 그 친구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친구도 한번 찾아보시고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 길드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캐릭터도 한번 멋있게 한번 키워보고 싶은 캐릭터들 분명히 많았을 거잖아요. 오덕도 해보시고 성장도 해보시고 재밌게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5주년 이벤트를 열어주신 운영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묘년 새해에도 여러분을 하시는 데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특히나 황고 대박, 제조 대박, 어설픈 대박, 무형 오강 대박, 그리고 힘균 균열 들어가서 퓨리 10 주시기 바랍니다. 오키 도키. 그럼 저는 인사드리고 가보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 순이로.